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위험물 산업기사, 배우락에서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배우락에서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방법에 보면요. 우리가 필답형 시험이 있습니다. 필답형 시험. 이 필답형 시험이 100%로 출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동영상과 필답형으로 복합형으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법 개정으로 필답형 시험이 100%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주관식 단답형 시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주관식 단답형 시험이다라고 하면 연소에 3요소를 적어라. 이렇게 나오면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와 같은 내용대로 여러분께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아세톤의 품명은 무엇인가? 아세톤은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품명은 제1석유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험물 종류별로, 그죠? 위험물 종류별로 여러분들께서 품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라든지, 위험 등급을 모두 1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기억을 하시되, 그 다음에 품명에 따르는 위험물의 종류들이 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께서 곁들여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세톤이라고 하면 CH3, CO, CH3를 우리가 아세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물이라고 하는 과목은 실기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 못할 정도로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께서 아마 쉽게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나와 있는 출제 기준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내용대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중률이 대단히 높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를 정리를 해서 그죠? 그 문제를 상세하게 풀이를 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내용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차 시험, 그죠? 필기 시험 때처럼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택이라는 문제가 문제일 경우에는 우리가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찍게 되면 우리가 운이 좋은 경우에는 맞을 경우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써야,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적은 문제만 공부를 하여야 된다. 그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를 많이 풀이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정확한 개념, 하여튼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담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암기법을 제공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이 되게끔, 그죠? 쉽게 연상이 되게끔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았다. 1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모두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법을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서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특이랄 2, 3, 4동, 지정 수량 면에서는, 그죠? 특수인화물은 50리터, 제1석유류의 비수용성은 200리터, 수용성은 4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 수량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것도 어떻게 하면 쉽게 암기를 할수 있는가? 이렇게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이 인화성 액체에 대한 내용, 제4류 위험물이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위험물이 제4류 위험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5류 위험물은 우리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폭발성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종류별 암기법을 제공을 해 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험물 제1류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어떻게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한 관연도 문제풀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 문제 한 문제별로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공부를 했던 이론적인 내용으로 공부를 했던 그 같은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소홀히 다루는 문제가 없고 때 뭡니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놓은 그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기출문제는 우리가 필답형으로 2시간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문제는 우리가 2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된다.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 출제 비중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 그죠? 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그 주변에 있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와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이다.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 우리가 여러분께서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화학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 화학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나 위험물의 유별에서 구별을 할 때 제3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접촉을 했을 때 금수성 물질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물하고 접촉을 했을 때 어떠한 가스가 발생이 되는가. 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접촉하게 되면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고 금속하고 물하고 접촉하게 되면 수소기체가 나오고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물하고 접촉하게 되면 에탄 기체가 나오고 트리메틸 알루미늄하고 물하고 접촉하게 되면 CH4 메탄 기체가 나오고, 그죠? 이와 같은 내용대로 물하고 접촉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화 작업에서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우락의 합격 전략입니다. 이 배우락에서 각 교수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쉽게 합격을 시킬 수 있는가 항상 연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놓았다. 위험물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도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도표와 그림을 통한 암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같은 내용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상세한 기출문제를 해설했다. 이 반복되는 문제이더라도 그죠? 우리가 전반기 때 나왔던 문제, 후반기 때 나왔던 문제 각각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풀이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동영상 저의 강의를 영상으로 이렇게 듣게 된다고 하면 마지막 강의가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암기를 하라. 이 별표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메모장에다가 옮겨 적으셔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마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에는 공부하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할 내용을 찍어서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외운다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목소리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녹음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그죠? 운전하실 때 차에 던져놓고 소리만 계속해서 듣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쉽게 강의를 해놓았다. 그렇죠?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것은 H2,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 왜 물에서 수소 기체가 두 개가 나오고 산소 기체가 한 개가 되는가? 산화 알루미늄에서 Al2O3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알루미늄은 두 개가 되고 산소가 세 개가 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4년 배우락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